엄청 냉증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사이즈가 딱인데요. 여기서 잠깐. 찜질할 때는 수건이나 헝겊으로 잘 싸줘야 피부에도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찜질을 오래오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때 좋아요. 땀나고 효과가 빨리 올 것 같아서 좋아요. 오랜 시간 거쳐서 공기 중에 양기를 많이 흡수한 귀화를 찜질용으로 쓰는 경우 온열 작용이 커서 오래된 관절염이나 냉증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손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올려준다는 찜질에 모두가 흠뻑 빠져 있는 이때. 전신에 나으시네요.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많이 아파서 그래요. 다리도 아프고. 여기가 중환자실인 거죠. 팔도 아프고. 아픈 데가 많으니까 많이 달라고 했죠. 과연 이 기화장 찜질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저희 집에도 어머님이 80 넘었어요. 근데 매일 손발이 저리고 차고 수족냉증도 있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만 해드리다 보니까 이왕이면 이후까지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저 기화찜질을 해드리는 거 있어요. 좋은 일 하시네요. 기화장 찜질에 이어서 찜질에 좋은 손 마사지까지 서비스. 이 찜질을 받으러 강화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이시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손쉽게 하는 찜질법. 구하기 힘든 기화장 대신 굵은 모래를 면 주머니에 넣고 주방 찜통으로 5분만 쪄주면 끝이라고 하네요. 참 쉽죠? 굵은 모래는 간단하지만 효과는 척척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데 아주 기분 좋고요. 겨울철에 기승하는 손질환을 알아보기 위한 마지막 장소. 이곳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듯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한의사 선생님. 여기저기 침을 놓느라 분주한 손. 어르신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이나 뭐 손질환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좀 침치료 좀 해드리러 왔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는 손관절에 이상이 생기기 쉬워서 손치료가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면은 더 따끔따끔해서 잠도 못 자요. 항상 아파가지고 두 달, 석 달을 병원에 다녔어요. 안 아픈 데가 없어. 손이 아프다는 많은 사람들 중 유독 고통을 호소하는 분은 발견했습니다. 손이 왜 이러시죠? 손가락 굉장히 심하시네요. 네. 류마티스시죠? 네. 진찰 받으셨어요? 네. 얼마나 되신 거예요? 팔에 힘이 전혀 없으니까 이하기가 좀 그렇죠. 연골과 뼈로 염증이 퍼져서 관절 변형을 일으키는 류마티즘성 관절염. 심각한 상황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아봤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관절에 침착이 되다 보니까 관절 변형이 많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상태이시고 관절 변형으로 인한 어떤 통증하고 그리고 관절의 사용감의 불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아유, 많이 아프셨겠어요. 심각한 류마티즘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혈액순환 촉진을 돕는 침치료와 소염치료 효과가 있다는 벌독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력 증강을 돕는 뜸치료까지 받아봤는데요. 하지만 어떤 병이든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음가짐에 있겠죠? 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앞으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죠. 여기서 잠깐! 류마티즘성 관절염을 아침 운동으로 잡는 법! 우선 손가락을 힘을 주며 쥐었다 펴기를 반복해서 혈액순환을 돕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움직이지 않으면 뻣뻣하고 굳어져서 변형이 생기는 병입니다. 특히 아침에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관절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 손가락 관절을 마사지하듯 잡아당기는데요. 이때 뚝소리가 날 정도로 관절을 심하게 움직이게 되면 관절에 손상을 주어 염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깍지 기운 채 스트레칭 해주면 근육과 인대 단련에 효과가 있어 류마티즘성 관절염에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다. 손질환이 오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생활 습관 때문이죠. 올바른 관리법으로 손 건강 챙기세요. 네, 여러분 손 건강 하는 법 앞에 오셨죠?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숨쉬기 운동만 했었는데 이렇게 조금 틈틈이 손 건강하고 그래야겠습니다. 왜냐면 네. 제 손은 소중하니까. 깜짝!